자, 그럼 이제 멸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멸치는 뭐 칼슘의 왕인데, 그쵸? 아, 그래서 봄철에 이제 나들이 가야 되니까 뼈가 좀 튼튼해질 수 있게 우리가 칼슘을 위해서 이 멸치 많이 먹어야 되는 건가요? 정형외과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예, 뭐 칼슘은 우리 뼈를 형성하고 유지시켜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근데 그 외에도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도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절통의 완화에도 좀 효과가 있고, 그리고 관절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유지시켜 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그 염증을 뭐 유발시키는 그런 단백질 인자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는데, 이런 멸치 종류의 그런 등푸른 생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요. 그런 성분들이 그런 사이토카인의 그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니까 염증을 좀 억제시켜주는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영양소 부족 중에서 가장 큰 게 칼슘인데, 특히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는 칼슘 섭취량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이런 뼈째 먹는 생선, 멸치야말로 칼슘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음식입니다. 싱숭생숭한 여자들한테는 멸치가 최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뭐 한 줌씩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멸치는 그 여성의 싱숭생숭한 그런 마음을 잡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의 그 활력 증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활력에도요? 네, 네. 그 남성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핵산이 점점 감소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멸치에는 다른 생선들보다 훨씬 많은 핵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치는 남성들의 활력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신 활력을 다른 쪽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먹어야겠다. 아니 갑자기 안 먹고 있다가 먹고 있네요. 활력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먹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많이 힘든가 봐요. 네. 네. 뭘 많이 뭐가 힘들어요? 아니 사는 게 힘들다고. 활력이 좀 떨어지나 보죠.